안녕하세요. 봄은 나무 건강 관리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아서 황매화의 바른 존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매화는 노란 매화라는 이름처럼 이른 봄에 피는 매화를 닮은 노란색 꽃이 무척 아름다운 자극기 나무입니다. 황매화의 아름다움은 꽃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녹색을 띤 가지와 자유분방하게 뻗은 이 수영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잘 관리된 황매화는 겨우내 싱싱한 녹색의 기운을 정원에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붉은 수피를 가진 여기 보시는 이 흰 말채 나무나 노란 수피를 가진 황금 흰 말채 나무, 하얀색 수피를 가진 복분자 나무 등과 함께 심어주면 아주 좋은 색상의 대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황매화의 녹색 수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렇게 전정된 것을 흔히 보곤 합니다. 단정하게 이발을 해줘서 깔끔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황매화는 지난해 자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데요. 지난해 자란 가지를 모두 잘라내어서 올 봄에는 꽃을 볼 수 없거나 피더라도 황매화가 가진 잘 자란 녹색 수피도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수영도 보기 어렵습니다. 황매화를 전종하는 시기는 이른 봄 꽃이 피고 난 직후입니다. 아직은 지금 꽃이 피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전종을 할 시기는 아닙니다. 황매화의 전종은 단계별로 합니다. 우선 죽은 가지나 가륙이 실하지 않은 가지를 뿌리에 가깝게 잘라줍니다. 이 작업만 꾸준히 해주셔도 보통의 관목류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솎아내줍니다. 솎아줄 때는요, 가지 중간 부분까지 따라 내려가셔서 아래쪽에서 새로 올라온 실한 가지를 남기고 그 윗부분까지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꽃이 피었다 진 가지들을 솎아줍니다. 가지 끝을 살짝 줄여준다는, 솎아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나무의 수형을 생각하시면서 수형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면은 가지와 가지 사이에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서 나무가 아래쪽에서부터 잎마리도 만들고요. 나무의 생육 상태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한 세 가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황매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황매화 전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